오늘 입도 3일째인데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 비가 이렇게 그치고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지난 여름하고 가을에 왔을 때는 냉이가 다 녹고 이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는데 봄에 와보니까 이렇게 명이가 많이 자라있네요. 이 명이는 지금 이제 수확을 안 한답니다. 올해 그대로 이제 놔두고 수확을 좀 하긴 했어요. 했는데 아무튼 기대봉이나 갔다 올까? 기대봉이나 갔다 올까? 날씨가 비가 좀 많이 올 줄 알았더만 금방 그쳤어. 잘 먹겠습니다. 명이 크림 파스타. 옛날 사람들이 꿀명이 꿀명이 아니었어. 명이 파스타. 오늘은 가방이 너무 작은데요. 가방이 너무 작아. 그만큼만 하시려고요? 아, 그럼 어디 연락 갔잖아. 조금만 해. 말도 안 먹던다, 되게. 하루에 못 해도 한 20kg는 하셔야죠. 야, 근데 하루에 20kg 해도 20일이면 400kg 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도 되지. 많이 되는 건가요, 그게? 살기는 살겠죠. 못 살라나? 지금 목포 더위가 있는데도 내가 한번 줘봤거든. 네. 그래서 심어서 놨다고. 알봉 둘레길. 이게 둘레길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알봉 둘레길을 기르고 여기는 이제 알봉 올라가는 게. 알봉 분하고 타는 방법. 이제 알봉 둘레길은 우리 옛날 그 기대봉으로 해서 토막처럼 한 바퀴 도는 게 그러고. 이게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나 왜 이쪽으로 못 가봤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돌아서. 네, 근데 명이는 안 보여요. 명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도 있긴 있는데. 부지기둥이가, 아, 근데 여기 길가에 많이 있네. 사유지요? 쟤 다 명이죠? 저거라도 좀 캐가 돼. 아이고야, 여기 작업 많이 해놨네. 그죠? 쟤 다 작업 많이 했네, 저. 사유지. 아주 그냥 구릇구릇하고 막. 그 좋아하는 줄나물 있을 때 한번 와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올라오죠, 줄나물. 야, 비가 와서 그런지 훨씬 더 색깔이 더 프레시하네. 싱싱하네, 싱싱이. 야, 이게 완전 봄의 색깔이다, 봄의 색깔. 이게 부지깽이죠, 이게. 아. 여기 좀 많네, 주변에. 여기를 왜 안 와봤을까? 야. 야, 이 색깔하고 길이 참 잘 어울리네, 지금. 부지깽이는 생으로 먹나요? 생으로는 안 먹어요. 데쳐야 돼요? 와, 명이는 안 보인다. 있긴 있는데 진짜 그 어제 봤던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내려가봤지 이쪽으로? 아니요. 안 내려가봤어? 저번 애들 꼬셔갖고 좀 내려갈라 했지만 아 절대 안 내려간다 카더라고. 정훈이라. 야, 여기에 텐트 쳐도 좀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는 크게 볼 게 없으니까. 별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근데 시야가 많이 다르니까. 예, 네, 그건 있죠. 그리고 이리 가면은, 그, 체험민박 있는데 가는 길이야. 아, 체험민박. 이게 이제 알봉 둘레길로 해가지고 이어지지. 예, 옆에를 탐색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알봉 정상으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지나서 올라가면 돼. 저쪽에도 이 정도 경사야. 보면 저쪽 옆으로도. 운전도 봐시죠, 뭐. 아이고, 잘 찾으시네. 알봉 분화구입니다, 여기가. 이야, 여기 괜찮은데요? 여기 괜찮아. 와, 멋있다. 뭐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다 있지? 이야, 여기서 캠핑하면 되겠는데? 그림. 와, 예술이네, 완전. 야, 분화구 안에 이렇게 나무들이 옛날에 여기가 집터였나 봐요. 이 돌멩이들. 언제야? 한 달 전에 명의만 있었는데 이제
풀들이 다 올라왔네. 명이가 확실히 좀 빨리 올라오네, 그럼요. 또 뭐라고요? 많이 하셨네요. 이거 해갖고 진짜 뭐, 이거 풀출도 못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게 다 부직갱이랍니다. 이게 부직갱이 전 부쳐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나 이거 좀 따갖고 와갖고 전 좀 부쳐달라 할까요? 응? 전 좀 부쳐달라 할까? 했어, 내가. 아, 그래요? 한 5kg 하셨어요? 5kg 안 돼요? 야, 이 같은 시간에 해도 그 위에가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그러면? 효율적인가, 5kg에 비효율적인가, 이걸 잘 계산해야 돼. 비닐 하나가? 저한테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아, 부직갱이. 천지에 먹을 거 천지. 옆으로 돌아서 가봐. 이쪽으로요? 아, 너무 이뻐했다. 형님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차단했네. 넘어지셔가지고 차단했어. 안 되는데. 아, 저번에 가을에 와갖고 그 별 촬영하는데 꽁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와. 부드덕거리면서 날아가는데 밤에 그게 엄청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 삼진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가 부드덕거리고 날아가니까 와,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때. 햇빛 받으면은 진짜 봄 햇살 진짜 이쁘겠대. 네. 이쁘죠. 아이고, 완전 뭐 개냥이네, 개냥이. 고양이냐 개냥이가. 견우야, 견우야, 이게 뭐야 이 자세가? 이게 무슨 자세야?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견우야. 가자, 가자. 이게 무슨 자세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들어 누워가지고. 어? 이게 뭐야? 가자. 안 갈 거야?
이게 오래 담근 거죠. 부지깽이죠. 안 좋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밀가루로 구워야 돼. 좋죠 뭐. 물에 희석을 해, 많이 연하게 희석을 시킨 건가? 적게 쓰면 돼. 적게 쓰면 되지. 금방 뜯어온 부지깽이라 향이 좋네. 다른 나물은 그 전에 800g에서 뜯어온 거거든. 여기 그 소들치하고 명이하고 다 들어있어요. 미역치도 들어있어요. 울릉도 오징어. 봄에도 좋지. 바쁘지만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게 참 위안이 돼. 봄에. 별거 없이 그냥 오징어만 냉동시켜 놓으면 산에서 뜯어서. 내일은 몇 시에 나가실 거예요? 뭐 7시 반 8시 정해진 거 없어. 그 정도? 응. 아니 내가 들어오면 한 5시쯤 들어올 것 같은데 이따 한 11시쯤에 나갈 거거든. 네 비오라서 사실... 그냥 튀어. 봐봐. 튀고 있어요. 아이고 오셨는가. 변호 누가 누구세요? 변호 누가 변호 누구세요? 누가 누가 혹시 변호 팔 닦아야 되겠다. 근데 맛있어. 됐다, 됐다. 면아. 저 견우 처방에서 좀 자. 공군 기지에서 한 2km 정도 가면은 메밀밭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은하수 촬영이 가능합니다. 2km까지 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토막집 있는 데까지만 가면은 되는데 한 30분 정도 20분?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20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야생동물이 네 발로 다니는 야생동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멧돼지라든가 노루 뭐 이런 것들 고라니 이런 그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 산길 야간 산길에서 크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산짐승은 꿩 그 새들 새들만 조심하면 돼요. 새들이 이제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이 주변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푸드덕거리고 날아가는 소리만 조심하면 됩니다. 상당히 그게 이제 잘못하다가는 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2시부터 4시까지 은하수가
관측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